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가 이제 서구 내당동입니다. 내당동 여기 이제 경운중학교입니다. 경운중학교. 경운중학교 앞쪽은 두류역이죠. 두류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평당 금액이 1200만원 안 하는 1100만원대에 나와 있는 오늘 이 건물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건물 구축 건물입니다. 사실 뭐 신축 건물이 1200만원대 나올 수가 없죠. 현재 연식은 2003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주변으로 보나 이제 이 건물이 위치가 좋아서 새 놓이는 부분, 그리고 건물 수익 등을 비교했을 때 이런 건물도 소개시켜 드리면 구독자분들도 이 건물 저 건물 비교해 보시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촬영에 나왔어요. 우선 주변에 호재가 많습니다. 재개발 재건축되는 아파트들도 많고요. 그리고 각종 상업시설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두류 역쪽과 그리고 이 건물 앞쪽으로 광장코아라고 하죠. 보통 20, 30대 젊은 분들이 많이 찾는 많은 모임 장소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 뒤쪽으로는 야외음악당 그리고 그 옆에 또 대구 신청사 들어오는 그런 위치죠. 주변 환경 등을 보고 주인 세대 거주 요건이라든지 그리고 뭐 수익 등 그런 매매 가격 등을 봤을 때 참 메리트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차장은 보면 한 6대 정도는 주차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연식이 좀 있다 보니 이래저래 손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2층은 여기가 전부 다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투룸이 한 가구 있습니다. 앞쪽에 1, 2, 3, 5 원룸이고, 여기 5호 적힌 곳은 투룸 구조, 방 하나 거실 한 개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3층도 똑같이 이렇게 원투룸으로 구성이 2층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 세입자들이 오래 거주하셨어요. 아무래도 임대료를 좀 저렴하게 받고 있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오래 거주하고 뭐 움직임이나 이사나 그런 건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방 사이즈도 요즘 신축 건물에 비해서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집을 옮길 때 고민을 참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주인 세대 옆에 원룸이 또 이렇게 한 가구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옥상까지 올라가서 주변 한 거 한번 보여드리고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전부 다 여기가 다가구 뭐 다세대 밀집 지역입니다. 여기가 주거 환경이 좀 우수한 위치이다 보니까 뭐 세입자 아니면은 뭐 건물 주인분들 이쪽 동네를 참 많이 찾습니다. 공실률이 낮기 때문에 건물 세나 먹기도 아주 좋은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대지 192제곱미터, 구평수 환산하면 58.1평입니다. 건물 302제곱미터, 건물 평수 구평수로 환산하면 92평. 2003년 11월 5일 날 준공이 났고요. 주차는 6대 가능하고요. 현재 매매가 6억 9천입니다. 대출 1억 5,500, 그리고 현재 건물의 보증금이 1억 6천 있습니다. 현재 인수 가격이 3억 7,500만원, 월 수익 225만원, 은행 이자 제외하고 176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아무래도 구축 건물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손 봐야 될 곳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묵은 살림들이 좀 있어서 치워야 될 것도 눈에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전체적으로 수리를 한번 해서 월세를 좀 높여 받으면 수익률도 굉장히 잘 나올 그럴 건물인 것 같습니다. 세대 구성이 세를 놓기 쉬운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세 놓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주인 세대가 있어서 직접 거주하시기도 입지적으로는 참 괜찮은 그런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집들과 충분히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어떤 게 더 유리할지 뭐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사항은 뭐 유선상 문의 주시면 제가 최대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